안녕하세요. 캐나다 맘입니다. 포트욕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포트욕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군사 요새이고요. 이 요새는 영국과 캐나다 군인들을 수용하고 토론토 항구의 입구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새에는 돌로 늘어선 벽과 그 안에 두 개의 블록하우스를 포함해서 8개의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요새는 요새뿐만 아니라 게리스커먼 군사 묘지 방문자 센터를 포함하여 16.6 헥타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욕 내셔널 히스토릭 사이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건물 입구 위에 문양이 보이시지요? 캐나다의 공식적인 모토는 바다에서 바다까지로 번역되는 All Mary is at Mary입니다. 이 표현은 캐나다가 충분한 영토를 소유하기 이전에 가졌던 열마을인 표현으로 남부 연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크쉐어 토론토의 시스템 맵을 사용하거나 트랜지 앱을 다운로드하여 역을 찾고 실시간 자전거 사용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트욕을 방문하실 때 이 비지터센터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문한 6월 22일은 아직 방역 규제로 인하여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포트 1위 국립사적지가 나옵니다. 저 멀리 CN타워가 보이고 주변에는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어요. 저 멀리 포트욕 군사 유세가 보입니다. 지금 펜트로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지금 내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트욕 이 요새는 1793년 존 그레이브스 싱코가 세운 수비대에서 시작을 되었습니다. 영미 긴장으로 인해 요새는 더욱 강화되었고 1798년 영국군의 공식 기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새와 주변 지역은 1923년 캐나다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요새는 1934년에 19세기 초의 구성으로 복원되었고 1812년 전쟁과 19세기 캐나다 군사생활에 관한 박물관으로서 재개장을 하였습니다. 펜스 안쪽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쉬움에 포트욕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포트욕 전체 사진입니다. 벤트웨이는 가디너 익스프레스 아래의 새로운 공공 공간으로 연중 내내 이벤트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이 공간에서는 예술쇼, 커뮤니티 이벤트, 겨울 아이스 스케이팅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워크 댄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점프하고 놀아보라는 것을 보면 여러 동작에 따라 재미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볍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오늘날 토론토시는 더 프렌드 오브 포트욕과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의 지원을 받아서 포트욕을 유적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캐나다맘이었습니다.